가을에는 특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 깊게 생각해 보시기는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사랑이 몇 퍼센트나 충전되어 있습니까? 다 방전된 상태는 아닌가요? 요즘에 이 결핍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결핍. 여러분은 사랑의 결핍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원리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뭐 다 아는 얘기를 자꾸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하면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참 이상한 것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랑하지 않고도 종족을 번식시키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살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이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한 절 읽어드리기를 빌려드릴 텐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큰 소리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귀로 들으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기 좋아서 사랑의 종교가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의 종교다.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화목의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결시켜주시는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가리켜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확증되고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희생적 사랑의 결정적인 표현이고 확증이 되어지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설명하는 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죽음과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승리로 완성돼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거 중요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명으로 승리로 연결되어서 열매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바로 이것이 바로 희생적 사랑의 열매라.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 사랑은 지금 이 가을에도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게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만 날마다 슬픔과 절망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만 생각하고 고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는 맨날 울고 짜고 슬퍼하고 절망과 우울증이 빠져 있어야 되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도 와서 우리는 대성통곡해. 어디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웃고 기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영원한 승리로 열매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각각의 직업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있어요. 명함을 내밀고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소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삶이란 또 어떤 삶일까?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응?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부모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세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도 읽어드릴 테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에 속하고 동물 중에도 포유류에 속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포유류들과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서로 암수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것은 단지 자신의 종족을 번성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또 이웃 간의 모든 사랑이 그런 목적으로만 되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사랑의 원리를 모르면 인간도 동물적이 됩니다. 짐승과 같은 사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과 머물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에 배신을 당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왜? 사랑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이나 이웃간의 사랑이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일 때 온전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남편이잖아. 당신 아내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길게 가봐야 2, 3년이면 다 끝나. 연인 간에 당신은 내 애인이니까 나를 사랑해야지, 너는 나를 사랑해야지, 그 사랑은 얼마나 갈까요? 그리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는 그게 실패하면 나는 사랑이 실패했다느니 인간에게 배신을 당했다느니 왜 그러느냐? 사랑의 원리를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11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요한에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4장 15절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의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결국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생명과 끈이고 끈과 통로가 되지만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으로 연결해지는 화목과 그리고 하나님의 끈과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인간관계에 성공하기가 참 어렵다. 서로의 목적에 의해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요, 사랑이 아주 중요해요. 인간의 삶에는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사랑을 주제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어저께 저녁에 드라마를 봤는데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저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야.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 내용은 사랑과 연결이 돼. 사랑과 연결이 돼. 예?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시도 영화도 소설도 많은 분야가 다 사랑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랑에 대한 내용과 표현은 기껏해야 남녀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랑, 감정적인, 조금 더 성숙한 것은 문학적인 그리고 단편적인 사랑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느끼는 모든 사랑은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의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쓰는, 러브라고 쓰는 하트를 표현하고 사트를 표현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원리는, 사랑의 본질은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실 좀 꼭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사랑을 몰라요. 말로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흉내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지, 사랑하는. 부부간에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지. 여러분, 이미 사랑이 떠난 부부들이 얼마나 많았죠? 사람들이 이웃 간에도 사랑하는 척,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는 척을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죠?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사셨어요, 부부간에. 50년, 60년을 살았는데도 사랑이 뭔 놈의 사랑이요? 50년, 60년을 사셨다니까 결혼해서. 그런데 사랑은 뭔 놈의 사랑이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본 적도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사랑하는 척, 동물적인 사랑만 하고 감성적인 사랑은 할 줄 알았지만 사랑의 원리를 모르고요. 여러분, 어디서 사랑을 배우셨어요? 어디서 사랑을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러브라는 거, 뭐 이런 단어는 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의 원리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남녀간의 사랑이 사랑의 신보다. 예를 들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빙산의 일각을 우리는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육체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이성적 육체적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잠시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 사랑의 감정이 내 인생의 모두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감정에 빠져서 그 사람 때문에 목숨도 걸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랑을 쟁취한다는 명목으로. 참 말은 좋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거작, 걸작인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이 소설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없죠. 이 영화로도 나와서 아주 뭐 세계 영화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 설명드리자면 다 아실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위해서 이 젊은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습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볼 때마다 감동을 받죠. 눈물을 흘리죠. 이야,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목숨값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도,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람도 사랑이라는 빈각의 빙산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은 역시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지. 절대적인 사랑이니까. 그러나 그 사랑은 사랑의 전부입니다. 왜? 사랑은 사랑의 본질 원리이신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원리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한번 보실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 어디서 온다고요? 내 감정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꾸 감정적인 거, 응? 내 육체적인 본능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 간에도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참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저는요, 학교 폭력 예방하는 그 강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수지구, 기흥구 각각 학교에 학교 폭력 예방 강의를 생명의전화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사건들을 봅니다. 모든 청소년들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 아이가 잘못된 경우보다는 가정환경, 결국 부모에게서 원인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많이 자라는 이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이 결혼하면 이 부부간의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아이들 보는 데서는 가급적이면 부부가 심하게 싸울 일을 피해야 합니다. 아주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또 어렸을 때 자꾸 아이들이 부모에게 비난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성장한 사람이 성장을 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 그러니까 매사를 비뚤어지게 봐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돼. 왜? 성장하면서 내가 자꾸 비난받고 책망받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누구냐? 가정에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부모가 화목한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은 화목한 가정을, 부부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란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가 성장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좋아요. 그 삶의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위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온전하게 무르익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그 자녀들의 삶에까지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오이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온전한 기쁨이, 사랑의 기쁨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감정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사랑한다는 마음, 사랑한다는 고백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상처를 주고 눈물을 나게 만들고, 내 마음에는 사랑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평안이 없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의 원리는 두 번째로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건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내 친구라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계산만 하기 때문에. 따라서 희생이 없는 그 사랑은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 잡으세요. 인간의, 인간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부모의 사랑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강권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계산적이기보다는 그냥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볼 때 이 부모의 사랑이 희생이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느껴지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부모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재산이 많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혜택을 줘요. 유학도 보내고 학교도 좋은 사립학교를 보내고 옷도 명품으로만 입히고 말이죠. 최고의 교육의 혜택을 주죠. 그 자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부모의 혜택을 받지만, 그것을 부모의 희생적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가. 왜? 내 부모는 돈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희생적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건 부모의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녀들이 사랑의 결핍증에 더 많이 걸려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응? 그 유명한 정치인 아들이 마약을 군대에 있을 때 사고를 쳐요.
뭐가 부족했어? 결핍증에 걸리는 거야, 결핍증에.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해요. 그렇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물질로는 어렵게 부족하게 가난하게 배고프게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그 물질로 인한 것보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의 안타까움이 더욱 다른 부분에서 희생적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걸 경험하고 내 부모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효도하고 부모를 생각할 때 더 눈물을 흘려요. 왜 그래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랑을 나만 소유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희생적 사랑을 받았으면 부모에게 그것을 효도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희생적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원리를 아시고 그런 사랑 받고 받았으니 그런 사랑 하시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원리. 소리내서 다 같이 크게 시작. 서로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받은 사랑이나 주는 사랑은 고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일방적일 때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기만 하는 사랑, 받기만 하는 사랑, 여기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암수의 결합을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열매를 맺는 사랑, 서로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나눔과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명령은 강권적인 명령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에 쌓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농부가 과수원지기가 가을이 되어지면 자기가 농사지은 것에 열매를 기다리는 것만 농부 과수원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 주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맺은 열매를 드러 나타내 드려야 돼요. 뭘 드리시겠어요? 기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를 막 세상에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막 무슨 선행을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두 가지로 압축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 얼마나 온전한 영적 교제를 하는가. 이게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온전한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 이거를 열매로 기대. 두 번째 기대는 뭐냐? 얼마나 이웃 간의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며 살다 왔느냐. 이 두 가지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어떤 분은요, 사랑을 고백을 하면 받을 줄을 사랑을 고백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고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가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해야 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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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사랑을 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 사람은 뭐냐? 사랑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경험도 해보지 못해요. 반드시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된다.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았으면 당신, 내가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특별히 부부간에 부부끼리 앉아있는 사람은 부부가 안 돼. 지금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하고 좀 하시라. 뭐 그거 하면 꼭 대단한 무슨 문제 생기는 것처럼 몰라서 몰라! 뭐 이러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습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 이정임 집사님 한번 대표적으로 크게 우리 예, 한번 남편분에게, 우리 정선생님에게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카드리식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매기식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남편이시는 전혜진 정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좋아가지고 하아 이러시면서 아내를 툭툭 붙였어요.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전혜진 정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한쪽에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렇게 대꾸해버리면 열매가 안 살아요. 반드시 주고받는 사람.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희생적 사랑의 최종 목적은 주시기만 하는 사랑의 결과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이번에 여중대 돌아오는 명절 때도 가족끼리 가면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사랑한다고 좀 고백도 하고 말이죠. 은혜로운 모습을 좀 펼쳐보리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내시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유교의 관습, 특별히 남성 중심의 사회, 가정제도, 질서제도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사랑의 표현을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모들도 부모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해요. 특별히 아버지. 이거는 과거의 유교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고정되어 왔던 것이고 내가 부모로부터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가족 제도는 무너졌거든요. 이미 이제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관습의 틀에 박힌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랑의 표현과 습관이 많은 부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이것이 가정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잘 한번 적용하셔서 이런 왜곡된 사랑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원리를 바로 알아서 이 사랑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삶에 부어 엄청나는 해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